후반기 원고상을 위해 열린 제332회 동대문구의회 임시회가 또다시 파행됐습니다. 회의장에는 이태인 의장을 포함해 단 7명의 의원만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다수의 의원들이 불참하면서 원고상 논의는 또다시 미뤄졌습니다. 이윤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332회 임시회가 열린 동대문구의회 본회의장. 개회식이 시작됐지만 의원석은 한산하기만 합니다. 후반기 원구성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12명의 의원들이 회의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겁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동대문구의회는 7월 1일 원구성을 모두 완료하고 본격적인 하반기 의사 일정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재적 의원 과반이 불출석하면서 이번 회기 역시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습니다. 5분 발언에 나선 의원들은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며 원구성 촉구 및 파행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의장단은 권력이 아닙니다. 상임위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진정 동대문구의회는 자정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까? 불출석으로 파행을 내는 의원들이 과연 집행부를 떳떳히 견제할 수 있겠습니까? 공무원들에게 제대로 일 좀 하라고 외치던 그 의원님들 지금 다 어디 가셨습니까? 더 이상의 나쁜 선례가 부대의회의 기록 속에 남지 않길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의회의 후반기 상황은 사실상 개정 휴업 상태와 다를 바 없습니다. 촉하면 회의장, 퇴장의 고성, 심지어 의사봉 탈취까지 참으로 너무하지 않습니까?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도 없는 아나 무인격 행태는 의회의 품격을 떨어뜨리고 주민들의 거부감만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거듭된 파행으로 결국 피해를 입는 건 바로 우리 국민의 삶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원구성을 마무리 짓지 못한 곳은 모두 5곳. 이 가운데 의장만 선출한 경우는 동대문구의회가 유일합니다. 후반기 시작부터 난항을 겪고 있는 동대문구의회. 결국 원구성을 위한 회기가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 하반기 의사 일정 역시 불투명해졌습니다. CNB 뉴스 이윤아입니다.